은땜이 예술마당, 은땜이 예술마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 하나를 우리가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를 하죠. 엄지손가락이 하나다. 어머니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. 어머니는 가장 이제 마고 할머니를 또 생각하고, 북극성을 생각하고, 오작교도 생각하고, 칠성 무지개. 칠성 무지개가 본래는 구성이죠. 구성.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치를 하나로 태어나서 하나님한테 돌아간다. 그 얘기를 하는데, 한글이 세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말 한마디에서 증명이 될수 있는 거죠. 하나는 무엇으로?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. 모든 물질은 하늘을 통해서 씨가 나와지는데, 그 씨가 남자가 정자를 땅에 뿌림으로써 이 지구별의 지상 낭원이 인간으로 하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로 씨알로 태어나가지고, 그러니까 씨알에 우리가 알신화, 이전에 신화들 보면은 알에서 나오는 거 있죠. 거북이에 대한 것도 있고, 난세기 신화, 신라에 대한 난생 신화, 뭐 박엽거세, 그 알이 바로 씨알이다 이거죠. 그 씨알이 이 땅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장군이 되고,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지구별의 전체적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,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, 하늘에 가나 땅에 가나 어디를 가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. 삶은 곧 사랑이니까 사랑을 꾸며가는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. 그 하나는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데,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그 당현정 시의원, 이제 시의원이기 전에 부천 문협의 회원 시인이 돼가지고, 그 시가 상동에 가면은 이제 시 돌이 있더라고요. 그 상동 그 겨울 내천에 그걸 보니까 굉장히 부럽게 보였습니다. 시비가 있다는 거. 시인은 죽어서 학생 부군이 아니고 시인 부군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, 곧 시인은 신인이 될 수가 있고, 그 신인은 돌아가서도 충분히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있는데, 그 자랑스러운 얘기는 청상병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, 하나에 대한 얘기는 계속 향기로울 수밖에 없는데,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늘의 주인이 되고, 그러려면 하나를 알아야 한다. 하나의 하늘에서 가장 한일자로 이렇게 늘려져 있는 게 이제 은하수가 되는 거. 은하수에 한일자가 있는데, 그것을 생각하면서 최초의 성이 한일자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죠. 그게 이제 고 율곤 이중재 선생. 그렇게 우리는 하늘뜻에 따라서
하늘 백성으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뿌리 사상 경천의 인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무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촬영 영상 다음으로 이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3분 연설 명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참 좋은 날, 행복한 날, 건강하면 절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. 그것을 먼저 하느님한테 감사를 해야죠. 우리가 하늘이 맑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고 행복해지고,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읗으로 해가지고 행운, 행복 다 이어지는 거죠. 할아버지, 흰빛, 흰빛머리 다 이것들이 백두산하고 연결이 되고,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좋다는 것이 바로 하나만 제대로 알면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한글이 세계 언어로서 앞으로 한문화, 한강의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.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해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찬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이 이 얘기를 해준다 이거죠. 저 우리가 이전에는 경천의 인지다 해가지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쉽게 행운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.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같이 하늘은 우리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. 하늘처럼 살아라. 하나님처럼 살아라. 하느님처럼 살아라. 그게 이제 섭리대로 살아라. 그러면은 아무 어떠한 고통, 죽음이 와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다른 별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벌써 이제 오전 지나고 오늘 나름대로 작품을 많이 했어요. 보람찬 작품을 통해서 삶은 진선미를 통해서 진실되고 선 착하고 아름답고 이런 속에 인생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것이다.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3문 연설 명상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자, 뻐꾸기 나오세요. 예, 좋습니다. 참새 나오세요. 휘파람새 나오세요. 예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